안녕. 난 유민재야. 본인이 남의 말 잘 안 듣고 예쁘다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가 궁금하실까요? 신년을 맞아서 사주하고 타로를 보러 왔어요. 자, 생년월일. 2000년 6월 17일이요. 황예지입니다. 오후 12시 53분이요. 주관과 고집이 엄청 세시네요. 응? 밝고 긍정적이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자기 주관과 고집이 세세요.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고 확실한 스타일이세요. 본인이 남의 말 잘 안 듣고 이런 사주는 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올해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좋은 일들이 주변에서 나 인정받고 나한테 기회가 들어오는데 뭔가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신대요.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따로 없을까요? 올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잘 꼬이거든요. 시기, 질투, 말 조심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제가 그 이사를 가는데 생각하는지 여기? 망원도 이쪽에 포함되죠.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좋은지 생각지도 않은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전 지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도하는 거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 마음도 흡족하고 좋대요. 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만 하시면 이사는 이쪽이 더 좋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지입니다. 2000년 6월 17일생입니다. 용띠입니다. 쌍둥이 자리입니다. 오영입니다. 별명은 요즘 무밍이라고 웹드라마 내에서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취미는 집에 있기? 특기는 집에 있기? 요즘 폴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엄마, 아빠, 언니 한 명 있고 여동생이 두 명 있어요. 총 4자매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연어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뭐든 잘 먹긴 하는데 많이 느끼하거나 그런 음식들은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치즈가 왕창 들어간 크림 스파게티?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가 좋고요. 그리고 그 가을만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멋지다. 잘하고 있다. 좀 우쭈쭈 해주는 말들을 좋아해요. 잘 모를 텐데 제가 은근 낯도 가리고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다들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 황정민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황정민 배우님. 어른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무쌍인 분을 좋아합니다. MBTI는 ENTP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매력점. 저는 립밤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하는데요. 입술이 좀 자주 트고 예민한 편이라서 핸드폰을 두고 나가도 립밤은 꼭 챙기고 다닙니다. 아니요, 아직은 제가 검색해도 그렇게 자주 뜨진 않더라고요. 가끔 친구들이 보내주거나 가족분들이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건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 끝나고 이제 땀 흘리면서 거울 볼 때 황예빈이라고 제 친언니인데 가장 친한 것 같아요. 요즘 짱구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액션 가면 사주세요. 궁금해지는 사람. 아직 제가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도 못했고 이제 막 보여드리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나온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드라마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진 친구들이 서로 신분을 바꿔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10화까지 다 공개가 되었고요. 왓챠에는 12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전학온 유민재, 무민재 역할인데요. 옛날에 되게 상처를 받고 원래 기존에 있던 유민재 친구에게 저의 인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일단은 SNS로 먼저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보실래요? 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보여드렸더니 캐스팅되었습니다. 네, 전 밖에 있을 때면 과거의 유민재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최근의 유민재라고 해야 될까요? 밖에 있을 땐 노는 걸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유튜브에서 올라온 마지막 10화인데요. 이때 제가 공에 맞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민, 괜찮아. 응, 무민, 괜찮아. 저는 혜준이 성격을 더 좋아해요. 저한테 표현을 많이 해주고 말을 많이 걸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쁜 남자보다 저한테 완전 표현 많이 해주고 저 쫓아다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안경만 뺐는데 진짜 레전드라고 해.
물론 안경만 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둘이 찐친 될 것 같고 지금의 인싸민재는 위태위태 약간 소심하고 그래갖고 걱정은 되지만 지금의 아싸민재가 워낙 말 잘하고 당당한 캐라 마음에 안심이 된다. 이런 댓글도 너무너무 좋은 게 소연이는 저한테 그냥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연기에서도 그게 뭔가 티가 났어야 됐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와 진짜 다 예뻐. 좋아요. 예쁘다는 거. 아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늘 연습할 때 연습실에 혼자 카메라를 세워놓고 연습을 했거든요. 핸드폰 카메라는 렌즈가 작잖아요. 근데 엄청 큰 렌즈가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 때문에 이렇게 다 모여주신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첫 촬영이 끝났을 때는 진짜 집 가서 계속 기분 좋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전까지도 막 혼자 콧노래 부르고 씻을 때도 기분 좋아서 씻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정말 연기에 대한 어떠한 노하우도 그리고 실력이 아직은 정말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레슨 때도 조금 기초적인 부분들을 더 다듬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좀 더 다양한 캐릭터를 맡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고 연습 중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공개될 때 바로 실시간 댓글이 올라와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봤거든요. 이게 연기적인 부분 피드백 같은 거를 받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연기적인 피드백보다는 저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민재 이러니까 멋있다. 이러니까 진짜 민재 같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영화 인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여주인공분과 남주인공분이 같은 호텔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나이 많은 노인과 젊은 CEO가 같이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분들의 연기로 되게 그 분위기가 편안한 거예요. 친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빠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나서 내 숨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호러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좀 무섭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 크게 뜨면 아 그렇게 뜨지 마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 눈을 살려서 조금 호러물을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엄청 많았었거든요. 캐릭터 자체도 인싸였고 잘나가는 친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봤을 때 제가 잘나가는 친구가 아니라 쟤 뭐야? 라는 생각이 들까봐 되게 겁났고요. 그래도 최대한 당당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쭈글쭈글한 모습이 나올까봐 최대한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친구하고 싶은 배우요. 제가 좋은 사람을 보면 딱 느끼는 게 좀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같이 친한 친구로 지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저한테는 되게 큰 칭찬일 것 같아요. 아버님께 인정받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언젠가 아빠가 여기저기 저를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 딸입니다. 제 사진 인쇄해서 들고 다니시고 그 정도로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한예지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